그것을 아는 것이 있고 깊이를 이해하고 내가 깨달는 게 있고, 그지? 그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하면 다 알죠. 하지만 그거는 그거를 나열한 것을 내가 아 이렇다라고 아리키주는 것을 받은 것이지, 이거 하나하나의 깊이를 내가 깨달은 것은 안 되죠. 내가 당신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데 이야기를 들었다고 아 알았으니까 깨달았다 아니 되겠죠. 이제 알고 나면 그 깊이를 공부를 해서 이제 깨달는다 이 말이죠. 알고 나면 그 깊이를 공부해서 깨달는다. 깊이는 들어가 봐야 알거든요. 이걸 공부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수행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수행을 하면 더욱 낫겠죠. 내 자신을 알라. 이놈은 내 자신을 알았다고 수행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을 알았죠. 알았으면 예를 들어서 쉽게 내가 풀어서 할 테니까 내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날에 지금 풀어줄 수 있는 게 지식인을 이야기합시다. 그럼 지식인 너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식인 너는 누구인가? 왜 너를 지식인이라 하는가? 그럼 지식인이라 하는 것은 네가 지식을 갖추었으니까 지식인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지식을 갖추었으니까 나는 지식인이다. 이래갖고 나는 깨달았다. 그럼 깨달은 데는 뭐가 달라진단 말이고. 안 되죠. 이게 깨달았는데 아는데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냐? 지식이라는 이 에너지에 이게 뭐라는 걸 깨달지 못했어요. 이걸 아직까지 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걸 내가 갖췄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이 지식이 뭐라는 걸 몰라요, 아직. 이거를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알기 시작을 해. 이게 내가 지식을 갖추었지만 지식을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거든. 이렇게 이걸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바르게 쓰는 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요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바르게 쓰는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쓸 줄 아는 깨달음. 그래야 이 지식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을 바르게 쓰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것이 핵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지식을 조금 만져보자고. 지식이 어떤 물건이냐? 어떤 이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생일생을 살아가지고 이 흔적을 남긴 것들이 양이 뭉치고 뭉쳐서 진로 변하고 또 압축이 되고 이거 진로 변해서 오늘날의 지식을 빚어낸 것이거든. 그럼 이렇게 갖고 우리가 만져보면 이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들면 오늘날의 지식이 이런 에너지다. 그럼 이거 이해가 된다라고 들면 이거는 인류에 살아나간 흔적의 혼이라는 얘기입니다. 혼. 모든 삶의 흔적. 이 세상이 진화 발전한 모든 에너지에 이것이 압축된 이 에너지라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날의 최고의 이 지식의 이게 압축된 에너지인데 이것을 내가 흡수해버렸다. 내가. 흡수해버리고 나면 나는 누군가? 이렇게 파고들어가는 거죠.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만질 수 있는 게 난 엄청난 에너지를 먹어버렸다면 나는 과연 왜 이 에너지를 내가 싹 먹어버렸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언가는 하루 이 땅에 왔지 않는가? 그러고 내 이런 지식을 갖췄지 않는가? 갖췄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파고드는 거죠. 파고들다가 가면 답으로 들어가면 답. 이제 중간에 그거는 나 나쁘고 내가 파고드는 수행은 나 나쁘고 가는 법을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딱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구나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구나. 엄청난 지식을 이 땅에, 이 지상에 배출했고, 이거를 내가 먹어버렸다면, 예를 들면 용이 최고가 뭐예요? 여유조죠. 이걸 내가 먹어버렸다라는 얘기인데, 나는 누군가 이래 되는 거죠. 들어가다 보면, 나는 인류의 일꾼이요, 하늘의 일꾼이로구나.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으로 남긴 걸 먹었다면 한의 에너지를 먹은 것이고, 모든 희생 속에 일으킨 이 지식을 먹었다면 나는 그걸 먹은 사람이 되니까, 이 한을, 그분들의 한을, 그 영혼들의 한을 내가 풀어주는 것도 내 책임이 됐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 이게. 내가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면 똑똑한 사람이 되고 영리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가 잘 살고 나의 욕심으로 산다라고 들면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자연이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둔 것이 너가 욕심내는 순간에 너 지식을 발휘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식을 그만한 엄청난 이 대자연의 에너지를 마신 자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시켜버린 게 욕심을 내는 순간 너는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에 이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의 힘을 쓸 수 있느냐? 나는 공인이구나. 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살아야 됨을 깨우치는 겁니다. 공적으로 사는데도 작은 무리의 공이 있고 큰데 공이 있고 그 대단한 공이 있는 거죠. 이게 내 이웃을 위해서 사느냐, 사회를 위해서 사느냐,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인류를 위해서 사느냐, 이러한 공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작은 지식을 갖춘 자는 작게 볼 것이고, 지식을 크게 갖춘 자는 큰 운을 세울 겁니다. 나를 깨치고 나면 그때 하늘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깨친 자는 하늘에 무릎을 꿇게 돼가 있어. 대자연에. 몰랐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늘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깨우치고 나면. 이때 원을 담는 거죠. 나는 인류를 위해서 혼신을 바치겠나이다. 축운을 올립니다. 이때 올리는 게 축운이에요. 네 뜻을 하늘에 올리니 하늘은 받아들이고 하늘의 기운은 너한테 내리고 이래서 너는 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인류의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 특된 삶을 살기 시작을 한다 이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공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춘 모든 것을 불을 사로는다. 혼을 다 태워. 불을 사로는다.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갖춘 것을 불을 사로워서 혼을 태운다. 그렇게 해서 공인으로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내가 살고 가면 내가 원도 한도 남지 않는듯이 이 지식을 배출하기 위해서 희생한 모든 영혼들이
원한이 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지식인들이에요. 이러하듯이 지식인은 지식인의 깨달음이 있고 경제인은 경제인의 깨달음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깨달음이 있고 노동자는 노동을 바르게 해야 될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깨달음은 누구든지 있으나 그 분류마다 깨달음이 틀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100년 안팎에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 시간을 받은 것을 바르게 쓰고 나는 호련이 가는 그렇게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 흐르듯이 내 인생을 풍요하며 살고 간다 이 말이거든. 누가 칭찬하는 거에 나는 그쪽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내가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나? 뭐를 한다? 그 칭찬을 하니까 칭찬이야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게 취하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 귀를 기울이는 거야. 안 기울이도 들리고 귀 뭐 빵꾸 나가 있는데 그 뭐 다 들리고 비난해도 들리죠. 그냥 내한테는 비난 오지 않는다. 내한테는 칭찬이 와도 내가 행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그게 크게 동요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그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스승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니까 깊이가 조금 들어갔죠? 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아니, 만지는 게 깊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으면 지금 깊이를 공부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기 깊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지금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음은 너가 갖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든 나는 열심히 갖췄든 난 이렇게 다 갖추어 놓으면 너를 깨닫게 해줄 사람이 와서 깨우쳐 주는 것이지 그때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경제를 갖추어 놓은 자, 지식을 갖추어 놓은 자, 기술을 갖추어 놓은 자,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자, 재주를 갖추어 놓은 자 이런 사들이 다 갖추었을 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스승이 이 세상에 와요. 그 갖춘 것을 나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을 하니 내가 갖춘 것이 무엇임을 깊이를 만지기 시작을 하고 깨닫는 거죠. 지금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한테 물었는데 내가 요런 거를 아리켜 주었고 요런 거를 조금 깊이를 만져 주었고 이것이 지금 깨닫고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당신들은 지식인일지인데 요런 걸 조금 이야기 들으니 내 마음이 어때요? 내 삶이 사적으로 살기보다는 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내가 알면 알수록 아주 무서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갖춘 지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슴이 순뜻하게 만지질 때 너는 사적으로 살 이러한 생각은 도저히 안 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 그때 내가 심장이 터지듯이 나는 뭔가가 이렇게 끓어오른단 말이죠. 깨달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라 하는 것이 내가 갖춘 자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스승은
지금 이 시대에 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갖추었으니까, 너희들이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이 준비됐으니까 스승이 오는 거예요. 스승이 와서 너희들을 깨우치게 해주면 너희들은 깨우치는 순간에 하늘의 힘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힘을 받고 나면 너희들은 지혜가 스스로 열리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만 백성의 빛이 되어서 어려운 삶을 전부 다 녹여줄 것이고, 그게 오늘날의 사회예요. 이 사회 오늘날에 지금 깨우친 자, 이 지금 지식을 갖춘 자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경제를 갖춘 자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고생을 한 자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런 이런 세상에 더없이 힘든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갖춘 자가, 가진 자가 자기 일을 못하면 그 무게에 내가 눌리거든. 무지랭이는 가진 거 없고 갖춘 게 없으니까 무게가 없어. 그러나 갖춘 자와 가진 자는, 이루어 놓은 자는 이 무게에 내가 눌린다 이 말이야. 이제 모두 깨우쳐 줄 것이고, 그래 걱정을 안 해도 돼. 이 대자연은 항상 움직이고 있어. 대자연에 필요한 일을 할 사람은 항상 나온다 이 말이야. 시대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오는 법이니까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내가 조금씩 지금이라도 내가 더 인자, 내가 그 혜택을 보고 있다면 내가 그 혜택을 열심히 받으면 돼. 내부터 그 혜택을 봐서 내가 깨닫고, 내가 하는 일이 충만하면 이 충만한 기운이 딴 데로 미쳐서 이 기운들을 또 맞이하게 되고, 엄청난 물결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3의 물결이에요. 제3의 물결은 지혜의 물결이거든. 이제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할 거예요. 2013년도부터 이걸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이걸 맞이하게 되면 분명히 알게 돼. 이제 이해돼요? 다 이해 안 돼도 어느 정도 만질 정도는 될 것이야.